사실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활동할 기회가 없으니까 몸을 많이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음식으로 좀 면역력을 챙기는 오늘은 면역 밥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요, 뿌리채소 현미밥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뿌리채소를 사용한 연근, 우엉, 당근 조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제철이기도 하죠, 뿌리채소가요. 그래서 연근이랑 뭐 우엉, 이렇게 갖은 채소를 넣고 이제 밥을 지어 볼 텐데요. 우선 이제 재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근이랑 우엉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껍질을 굳이 안 벗기셔도요. 깨끗하게 좀 솔로 닦아내시면 껍질째로 드시는 게 사실은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표고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스해서 요 기둥 부분까지 다 드시는 게 맛에도 좋고 또 영양가도 높습니다. 그 죽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삶은 거를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단호박도 뭐 베타카로틴 풍부하니까요. 단호박 이용해서 다 같이 넣고 영양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만드는 방법을 재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냄비밥을 하실 경우에는 하루 전날 충분히 불려주시면 좋고요. 우리 압력솥에 하실 경우에는 불리는 과정 생략하시고 잘 씻어서 같이 밥을 앉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단호박이랑 죽순 같은 경우에는 한입 크기로 슬라이스해서 나박나박 썰어주시고요. 연근, 우엉도 한입 크기로 얄팍하게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표고버섯은 슬라이스를 한 후에 간장을 넣어서 조물조물 좀 밑간을 해주시면은 전체적인 이제 밥에 간을 맞추는데 이렇게 또 표고버섯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썰은 다음에 한번 볶아주세요. 참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밥을 드실 때 양념장을 따로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살짝 밑간을 할 겁니다. 그 후에 요 재료랑 현미랑 같이 넣고 물의 양은 쌀의 1.5배 분량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 간을 살짝 해서 밥을 제가 좀 미리 앉혀놨거든요. 한번 어떻게 됐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와,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이쁘다, 색깔이. 약이네, 약. 그죠? 보약이야. 밥이 보약이에요. 네, 진짜. 반찬이 필요 예. 없겠어요. 네, 뭐 김치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밥 지어가지고 영양밥으로 진짜 균형 잡힌 면역력을 지키는 면역 밥상으로 만드실 수가 아니, 오늘 대보름 밥 그걸로 해도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자, 찹쌀은 아무래도 좀 당을 급속도로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퍼볼게요, 제가. 잘 섞으셔가지고요. 현미로만 지었기 때문에 좀 고슬고슬합니다. 톡톡 씹히는 맛도 있고요. 또 재료들이 이렇게 듬뿍 들어갔기 때문에 반찬이 없을 때도 이렇게 그냥 한 끼로 오늘 같은 날 저기다 밤 넣고 은행 그렇죠. 한끼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딱이네요. 이렇게 해서 한 공기 담아내시면 되고요. 영양밥인데요. 그냥 완전 영양밥인데요. 네.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리가 되는데요. 이 뿌리채소, 연근, 우엉 사놓으면 사실 한 번에 다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잘게 썰어가지고 조림으로도 활용을 할 거예요. 우선 제가 좀 미리 썰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연근, 우엉, 그리고 당근. 우엉이랑 당근은 채 썰어주시고요. 연근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 얄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굳이 껍질을 깎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장을 넣어서 양념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갈변돼서 좀 걱정이 된다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간장으로 어차피 물이 들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주시다가 여기에 이제 간장으로 색을 입혀주세요. 아우, 소리 보세요. 벌써 맛있어. 소리야.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뭐 우엉이나 당근 뿌리채소들 볶을 때 우리가 좀 당을 많이 넣잖아요. 뭐 물엿이라든지 올리고당이라든지 설탕 넣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단맛을 내는 당을 생략을 하고 간장만 넣고 이렇게 볶아가지고요. 또 이게 간장도 볶다 보면은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뿌리채소의 맛과 향으로만 즐기실 수 있게 여기에 물을 살짝 넣을 거예요. 살짝 이렇게 잠길 정도까지만 넣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게 썰었기 때문에 물의 양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살짝 잠길 정도만 넣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재료들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그대로 좀 졸여주시는 거예요. 수분을 날리면서. 네. 자, 이렇게 졸인 다음에 그대로 다 익으면은 담아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엉이나 연근의 크기를 좀 두껍게 썰었다 하면은 물의 양을 좀 넉넉히 넣으시면 익을 때까지의 시간을 이제 물이 증발하는 시간 동안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요리가 쉬워서 좋네요. 저는 요리 못하는 사람한테는 딱 간단하고.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사실 복잡하게 되면 잘 안 해먹게 돼요. 네,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뭐 양념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잘 해먹지 않게 되는데 오늘 굉장히 간단하죠? 양념 뭐 한 가지 내지는 뭐 세 가지 요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센 불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얇게 썰었기 때문에 금방 익거든요. 수분이 금방 증발이 되기 때문에 익은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자, 보시면 이미 좀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네네. 숨이 죽으면서. 사실 아작아작 씹히는 맛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식감이 좀 씹히는 게 좋다 그러면 굳이 푹 무르도록 익히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닥을 보면 조림액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수분을 날리면서 한번 볶아줄게요. 자, 저렇게 볶아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앞에 차려져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맛이 어떨까요? 네.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 대표로. 우선 밥부터. 냄새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왜 현미밥으로 지은 영양밥이라서. 더 좋네요. 간단하면서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톡톡 이게 현미가 씹히는 그런 맛이 아주 질감이 너무 좋고요. 쫄깃하죠. 그 각 재료도 다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요. 네. 너무 좋다. 여기 뭐 향 자체가 벌써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뭐.